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충만하게 흘러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뒤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 66권,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을 줄이고 정말 줄여서 정말 엑기스만 담아낸다면 아마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으로 딱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적부터도 유일학교에서 암송화했던 그 말씀이죠. 어떤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시죠? 예. 이 귀한 말씀, 이 귀한 말씀을 최초로 들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니고데모입니다.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서 그 이후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죠. 이 유명한 말씀의 배경이 되었던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 니고데모는 이 바리새인 중에서도 아주 뛰어난 지도자입니다. 산헤드린 공의회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아주 율법적으로도 그리고 아주 지도층이고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 판관들의 모임 중에서 아주 최고 법원에 속한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약 70명 구성되어 있는 그 중에 들어가 있는 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는 아주 율법적으로도 최고의 명성을 가지고 있는 자였고 아마도 모태신앙이었겠죠. 이런 자가 예수님께 밤중에 찾아와요. 왜 밤중에 찾아왔을까요? 우리가 짐작해 보건대 아마도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조용하게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은 저 변방의 어떤 전도자이지만 유대 사회에서 아주 큰 반향을 일으키는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막 성전에 들어가서 막 여러 가지 일들도 벌이고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그래서 그를 공개적으로 이 유대 지도자가 만나면 여러 말들이 나올 수 있고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아마도 다른 사람들처럼 어떤 본인이 병이 있어가지고 예수님께 가면 병이 나을 거라 하는 그런 이유 때문인 것 같진 않아요.
또는 다른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아주 정죄하고 시험에 빠뜨리고 공격하려고 그렇게 온 것 같지도 않아요. 그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는 말이 2절에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랍비어라고 부르고 있어요. 예수님은 아주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고 저 변방의 전도자인데 그를 랍비라고 아주 칭송할 만큼 이 니고데모는 참 겸손한 자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지금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들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면서 여러 가지 인사말을 이렇게 하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의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리고 이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께 왔는지를 설명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인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주시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설교단에 서면 여러분들이 다 보입니다. 예. 뭐 더워서 부채질하는 거, 웃는 거, 또 이렇게 핸드폰 하는 거 이런 게 정말로 신기하게 아주 잘 보여요. 여기 안 서보셔서 모르지만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서보세요.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오늘 예배로 나오셨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마음 가운데 어떠한 영적인 고민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갈망이 있는지 기도 제목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도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상황으로 지금 처해 있고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영적인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니고데모를 그렇게 예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니고데모에게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어요. 그가 어릴 적부터 율법 교육도 받고 정말로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앞에 나와서 설교도 하고 회당에서 사람들을 이끌고 여러 재판도 할 만큼 굉장히 갖추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도덕적으로도 갖추어져 있고 영적으로도 충만하게 사람들은 그를 보았지요. 그러나 니고데모의 심령 안에는 지금 무엇인가 영적인 고민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니고데모의 내면 안에는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여러 가지 일들을 어릴 때부터 해왔지만 그의 내면에 그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그 영생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한 영적인 갈망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즉 더 정확히 말하면 이 니고데모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영혼에 관통하시면서 직접 화법으로 말씀하시죠.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거듭난다는 뜻은 헬라어로 아노센이라는 단어예요. 말 그대로 다시, again 이런 뜻이 있어요. 세 가지 뜻이 있는데 그게 다시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위로부터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육의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다시 나야 된다. 세 번째 뜻은 처음부터 다시 나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근데 지금 니고데모는
다시라는 말만 지금 받아들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더 깊은 뜻을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그리고 하늘로부터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신앙의 출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권사님 거듭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아, 내가 지금 교회에서 많은 봉사도 하고 어릴 때부터 교회도 나오고 그 물어본 것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 좀 느낌이 어떠세요? 누가 저한테 노 목사님 목사님 거듭났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저도 아, 좀 대답을 아니 이분이 나를 뭘로 보시는 건가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 무슨 의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는 거듭났느냐?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우리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질문을 하시는 그 질문,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니고데모는 이 말을 듣고 의아해하지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나죠?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까? 여러분 이 거듭난다는 개념은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되게 생소한 개념이에요. 어떻게 두 번 태어나냐는 거죠. 니고데모가 우매하게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니고데모 여러분 간절한 그 영혼의 그 질문들 예수님과 대화하는 이 마음 안으로 여러분 더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육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씀하시며 거듭남의 조건을 5절에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전통적인 이 해석은 물과 이 세례를 의미하죠. 물 세례. 그리고 성령으로 성령 세례. 이것을 의미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합니다. 여러분 세례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안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었음을 인정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영적인 생일을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그런 의식을 통해서 거듭나는 것은 아닌 것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약의 본문 그 배경을 살펴보면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스겔 38장 말씀에 36장 말씀에 36장 24절부터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를 물로 씻어서 우리의 모든 더러워진 것들을 다 깨끗하게 새롭게 하신다는 것이죠. 또한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셔서 우리 안에 굳어져 있는, 죽어 있는 옛사람의, 옛 자 안에 묶여져 있는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새로운 마음을,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이라 말씀하시죠. 지금 물로 씻겨지고
씻겨지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새로워지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세례라는 것이 무엇이죠? 세례는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렇게 성수를 찍어서 머리 하지만 침례교는 딱 들어가잖아요. 본당 안에 이 탕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 속에 들어갈 때 숨이 끊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거기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숨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내가 죽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물 밖으로 나와서 숨을 쉴 때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내가 다시 숨을 쉬고 주님의 부활과 연합해서 새로운 생명을 품고 나아가는 자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만, 그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 나의 십자가로, 나의 구원의 은혜로 내가 깨달아지고 동참되어질 때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것이에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태어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였던 니고데모에게도 다시 태어나는 그 시점부터 한 살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참으로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놀라운 신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중에서는 예전부터 믿음을 가진 분들도 계실 터이고 나이가 드셔서 혹은 이 미국 땅에 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전에는 교회라는 것,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싫어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내가 어떻게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성경 설교를 시시때때로 듣는 걸 좋아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게 되었는지,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설명하시는데요, 7절입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어디로 불어가는지 우리는 소리는 듣고 낙엽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알지만 그게 어떻게 작용하고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다 논리적으로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난 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게 되었고, 참 신기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거듭난다 하는 것은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거듭남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네,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우리가 무엇을 공부하고 어떤 성경 공부를 졸업하여서 거듭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이 born again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거듭나게 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재료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놀라운 재료는 바로 이것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 즉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어느샌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졌는데 그것이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자라나게 되는 이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의 역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신비와 사건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자기를 고쳐나가고 수행해 나가는 그런 자기 수행의 과정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마음 명상을 하여서 평온한 상태로 자기를 훈련하는 그런 종교적인 활동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니고데모와 같이 무엇인가를 계속하고 있지만 갈증을 느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더 종교적으로 빠져들어요. 이 갈증을 해결하고자 더 열심을 내어보고 더 열심히 금식해보고 더 열심히 철야를 해보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종교적인 틀 안에서 맴돌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해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그 일은 외부로부터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말씀으로 심겨질 때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심장이 박동하고 그때부터 새롭게 숨쉬는 자들이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이 예수님의 성육신은 이 땅에 오심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기 위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하시기 위한 사건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난 자들이 되느니라. 육신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거듭남으로부터 새롭게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래전에 우리 둘째 아이가 그 비디오 영상을 같이 보고 있었어요. 옛날에 이 캠코더로 아기 때 찍어놨던. 근데 그 둘째가 보면서 오빠가 이렇게 막 어릴 때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오빠는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고 하는데 나는 왜 비디오에 안 나오냐는 거예요. 네. 왜 오빠만 나오냐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해 줬어요. 야, 너는 이때 엄마의 불룩한 뱃속에 들어가 있어서 안 나오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줬죠. 그래서 그러면서 한마디 더 했어요. 야, 막내 희원이는 엄마 뱃속에 생기기도 전이야, 이때는. 걔는. 그랬더니 이 둘째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아빠, 그러면 막내는 엄마 뱃속에 생기기도 전이니까 하나님 뱃속에 있었을 때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걔 아이의 눈빛을 보면서 참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그 말이 참 맞구나. 그렇게 저에게 다가왔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고 그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암송하는 그 말씀 우리가 아멘으로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을 주시는 구주로 영접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 되실 때, 그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것의 주권이 그분께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거듭날 때에만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은혜 안에 새로운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티켓을 얻은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십자가 안에서 죽었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셔서 나의 생명을 이끄시는 주인이시고 그 주인이신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살아계실 때 우리 안에 거듭남의 이 능력들이 경험되어지고 또 전하여지게 되어지고 종교적인 그 모든 틀 안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바로 그때부터 우리가 한 살을 먹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를 하고 교사를 하고 모든 걸 해왔지만 그때부터 정말 시작되는 것이에요. 니고데모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온 이후에 여러 가지 혼란한 생각들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이런 영적인 갈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찾아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안에도 영적인 갈망과 혼란들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설명하지 않아도 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니고데모는 이날 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어요. 물론 그가 하고 있는 산헤드린 공의원의 종교 지도자의 일도 감당하고 회당에서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계속 진행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날 밤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한 이 예수님의 진리가 그의 심령에 들어왔고 그것이 역사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 이후에 두 번 이 요한복음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한 번은 예수님을 막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니고데모가. 우리는 그 사람이 행해왔던 것을 잘 따져보지도 않고 그를 해하려 하느냐. 그 장면이 나오고요. 마지막 요한복음 19장에서 이 니고데모의 장면이 나와요. 아리마대 요셉과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그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그 자리로 니고데모가 향품을 가지고 찾아와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9장 39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 일찍이 밤에 찾아왔던 바로 요한복음 3장에서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바로 그 자리로 그 무덤으로 빌라도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종교재판을 받은 그 어수선한 판국에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은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니고데모에게 그 새로운 생명의 용기가, 새로운 거듭남의 역사가 숨쉬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유익이 무엇이에요?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 가는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영원한 생명, 즉 예수님의 생명으로 지금부터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경험하는 자들이 바로 거듭난 자들이에요. 그 말씀을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하죠. 요한일서 말씀은 거듭난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제가 5장 1절부터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왜 그렇습니까?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자만이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경험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승리를 경험하는 거듭난 자의 축복을 누리고 경험하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진정한 거듭난 자라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더 바랄 게 있겠습니까? 무엇을 더 바랄 게 있겠습니까? 그 거듭남을 즐기고 그 거듭남을 기뻐하고 그 거듭남의 능력 안에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 사단 원수마귀는 우리가 흔들리고 약해지고 넘어질 때마다 네가 정말 거듭난 자 맞아? 하면서 우리를 시험할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대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거듭남의 자녀로서 살아가십시오. 종교적인 활동에 매여있지 말고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사단의 계략 가운데 넘어져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자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또한 사단은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정으로 체험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거듭난 자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들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모든 종교적인 활동 안에서 니고데모와 같이 계속적인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이것이 신앙이 전부인가? 이것이 예수 믿는 전부인가? 하면서 스스로 그 안에 갈증들을 가지면서 그게 예수 믿는 것이냐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내가 반드시 7절에서 영어성경을 보면 내가 반드시 you must 반드시 거듭나야 하리라 하였다면 우리는 니고데모보다 더 나은 자들입니까?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우리 모두가 다 거듭난 자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거듭나야 하는 자라고 말씀하시죠. 이 은혜 안에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